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지금 이 순간의 느낌에 깨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좀더 그렇게 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오늘 좀더 드려볼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느껴지는 이런 생생한 느낌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채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의 느낌, 나의 감각들에 생생하게 깨어 있는다는 건내 의식이 내 몸과 아주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런 나무들 보면 뿌리가 이렇게 땅에 잘 안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바람이 막 불고 그럴 때막 이렇게 휘둘 되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에 잘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면 이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흔들어요. 그리고 나는 붙잡을 곳이 없어서 그 생각들에 휘둘려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그 생각에 에너지를 부여해서 계속 그 생각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또 잊혀지면 하면 또 다음에 나를 또 찾아오게 만들고 하죠. 다 지나간 과거 혹은 오지 않은 미래, 이런 두려움, 후회, 회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이 몸에 잘 맞추고 있을 때 마치 이렇게 렌즈를 태양볕에 그 초점을 잘 맞춘 상태로 딱 있다 보면 막 불이 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강렬한 그런 체험들을 할 수가 있죠. 평범한 물한 잔을 마셔도 굉장히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그 케빈 스페이시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K-PAX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외계 존재가 인간의 체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그 사과를 그 주인공이 탁 입에 물면서 너무 이렇게 경이로워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맛에 지구에 온다니까? 그래요. 이렇게 경이로운 체험. 그걸, 이 감각들에 생생하게 깨어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렌즈의 초점이 잘 맞았을 때 아주 또렷하게 잘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렌즈 초점을 쨍하게 쫙 맞췄을 때그 쾌감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 삶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그 명료함 속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의 느낌에 깨어 있으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일단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 과정 중에 뭔가 좋은 감각들, 좋은 느낌들을 느꼈고 이렇게 깨어 있는 그 명료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남 탓하는 마음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요즘 명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굉장히 다양한 명상법들이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모든 명상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기여하지 않는 그런 명상법은 우리 삶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나무가 땅에 잘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처럼 나의 의식이 나의 몸과 나의 지금의 감각, 느낌에 깊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우리 삶을 안정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기에
나눔, 기회 분절이 좋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에 깊이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대부분 좀 불필요한 생각인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 우리의 기가, 우리의 혈이 이 머리로 굉장히 많이 몰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불면증 이럴 때, 생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목에, 여기 인형맥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가만히 느껴보면 맥박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생각에 나도 모르게 계속 빠져있을 때는 계속 이 기운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상기된 채로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가 편안하고 깊은 호흡 속에 있을 때, 그때는 이 우리의 기운과 혈이 온몸에 잘 이렇게 분산이 되거든요. 기분 좋은 상태가 되죠. 그 영화 아바타에 보면 그 제이크가 그 자기 아바타와 이렇게 연동이 되어서 막 처음으로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막 이럴 때, 그걸 이렇게 지켜보던 스태프들이 와, 그 싱크로율이 엄청나게 높다고 막 이렇게 경탄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몸과 잘 안착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감각들에 생생하게 깨어 있는지, 그게 바로 그 싱크율을 좀더 높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우리가 살다가 뭐 이렇게 우리 몸과 관련된 좀 역동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변을 논다든가, 뭔가 물을 마신다든가, 뭔가 그럴 때, 뭔가 딴 생각을 막 하면서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 있기보다, 한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그 변이 내장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시원한 느낌. 물을 한잔 마셨는데 이게 꾹꾹꾹 들어가는 그런 느낌. 지구에 처음 와서 사과 맛을 보는 그 존재의 심정으로 한번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경이롭게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을 충분히 즐기시는, 그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